야, 너무나 아름다운 룩을. 네, 우리 본부장님 최고라고 미니 사원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. 네,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골고루 보시면서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기아는 잘 아는 한혜진 씨는 기세오를 위한 대변인으로 기안적 사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따뜻한 공감, 냉철한 조언까지 아낌없이 해줄 예정입니다. 그래서 CEO 메이트, 세오 메이트가 될 텐데요. 본부장님다운 카리스마를 여실히 보여줄 우리 한혜진 씨의 독보적인 존재감도 궁금해집니다. 오! 아,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, 네, 하나, 둘, 셋. 야! 아, 우리 본부장님의 이런 모습까지 배우고 싶습니다. 아, 네,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한혜진 본부장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한혜진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첫 방송하는 우리 기안이 세오 방송, 저희 진짜 정말 엄청 오랫동안 찍어서,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많이 안 맞긴 한데 엄청 죄송해요 PD님 팀킬을 하고야 말았는데요. 저희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찍어서 정말 편집 열심히 해서, 저희는 사실 내부에서 방송되기 전에 그 나 혼자 산다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펄쩍펄쩍 일어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고, 아, 그리고 우리 또 기한이가 얘기한 대로 저희는 예능 맞습니다. 예능 맞고요. 진짜 재밌는데 또 약간 또 좀 찡한 모먼트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CEO의 속사정 이런 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계기가 됐었고, 돈을 좀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주는 사람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, 이런 거를 좀 처음 또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동안 없었던 정말 그 색다른 예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혜진님도 함께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본 소감 부탁드립니다. 답변 부탁드릴게요. 에이, 뭐 호흡이야 딴 데서 되게 많이 맞춰서요. 예,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맞출 게 뭐가 있나요? 그냥 뭐 기안84 뭐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알아서 잘 해주는데, 저는 뭐 그냥 옆에서 기안이가 빨아들이는 것만 옆에서 주워 먹고 있습니다. 넬름넬름. 그리고 아, 일단 좀 뭐랄까, 사실 케미 같은 거는 저희가 사석에서도 종종 보기도 하고 또 채널에서도 이제 자주 만나고 있어서,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미친 케미. 죄송합니다. 충분히 좋습니다. 미친 케미. 네, 저희 또 방송을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. 네, 그리고 그 기안84 이제 현장에 나가서 기안이 이제 VCR을 이제 다른 게스트들이랑 많이 찍어 오는데, 일단 뭐 굉장히 독특하잖아요.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또 보시게 될 거고, 그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제 부딪히는 게스트들이 또 매회 또 다른 분이 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케미 보는 재미도 있고, 그리고 저희가 또 스튜디오, 모르겠어요. 저희 오늘 방송 봐야 알겠지만 저희 스튜디오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. 근데 저희들 되게 사실 기안84보다는 저희 셋 케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, 예, 저는 예, 그렇습니다. 약간 요쪽이에요, 요쪽. 예. 그래서 아시잖아요. 원래 저기 CEO랑은, CEO는 늘 외로운 자리라, 예, 저기 연예대상 받은 친구랑은 조금 살짝 거리가 있어요. 아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 그 직원들끼리, 사원들끼리 조금 케미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. 네, 맞나요? 네, 맞아요. 아완벽하게 맞죠. 진짜 100점 만점은 100점입니다. 아, 네. 그럼 기억.